의자지? 정동원이 온다고 했는데 왜 안 보이지? 사실은 아까 방송 직전에 동원이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막 찾았거든요. 그 어떤 게스트도 여기 들어갈 수 없었는데 여기 들어가 있다고 있더라고. 동원아 어서오세요. 이야 진짜. 네, 동원이 안녕?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정동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트로트를 사랑하는 경남 하동에서 온 정동원입니다. 아니, 세상에. 그 방송 직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이제 곧 시간이 다 됐으니까 우리 생방송인데 갑자기 동원이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디 갔지? 다른 방에 가봐도 없어. 동원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 책상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그 어른 게스트도 하지 않았던 그런 행동을 미기쇼 최초로 우리 동원이가 보여줬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또 등장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우 이쁘다 우리 동원이 최고 최고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동원이 우리 사랑해 주시는 거 요즘에 느끼시죠? 네. 아 미치겠다 정말 귀여워 예쁘네. 너 왕자님 왕자님이란 표현 어때요? 저희 팬분들은 네. 동원 왕자님 하는 팬분들이 있긴 있으세요. 그러니까 네.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본인 기분이 어때? 좋아요. 좋아. 네. 여러분 마구마구 왕자님이라고 불러 주십시오. 우리 동원 군이 왕자님 소리 듣기 좋대요. 자 그럼 미기쇼 동원이가 사실은 여태까지 봐왔잖아요. 네. 우리 무슨 프로그램이죠? 노래하는 프로잖아. 네. 라이브로 그렇지. 실시간으로 노래하고 게스트 분들 모셔서. 그렇지. 네. 근데 오늘은 그 게스트가 우리 동원이란 말이지. 네. 야 그러면 우리 노래 한 곡 해줘야 되지 않을까? 네. 네, 첫 곡 뭐 해줄래요? 첫 곡은 제가 전국 노래자랑에서도 불렀고 또 미스터 트롯에서도 백인 예선 때 불러서 오라트를 받았다는 보릿고개. 나도 그걸 얼마나 많이 봤나 몰라. 네. 세상에 그 뭐 정동원의 보릿고개를 한참 클릭하면서 야 어떻게 이런 보석 같은 아이가 나타났나. 여러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 마음이. 그쵸? 우리 그렇게 느꼈잖아요. 바로 그 정동원 군의 보릿고개를 미기쇼에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릿고개 이거 키 그대로? 아니요 제가 할게요. 그럴까요? 네. 자 그러면 보릿고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이거 들고 왔는데. 네.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개길 줄인 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웃음이었소. 불필이 꺾어불던 슬픈 곡조는 어머님의 통곡이었소.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대변해서 말씀드릴게요. 뭐 이런 아이가. 그쵸? 너무 잘하죠? 네. 정말 그 이대로 정말 잘 커서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 음악계의 보석이 하나 나온 것 같으니까 네. 정말 앞으로도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까 보니까 막 CD 물었어요. CD를 토하고 있는 것 같아. 막 라이브 맞는 거야? 이러면서 너무 잘한다고 칭찬 자자했었어요. 저는 그런 얘기는 해주고 싶어. 동원군이 잘하는 건 그 나이치고 잘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네. 응. 그래서 칭찬하면 본인이 어떻게 리액션해야 될지 잘 모르더라고. 아까 저도 무심코 자꾸 칭찬을 하게 됐었는데 그러면 아 내가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구나. 더 잘해야지. 이렇게만 한다면 진짜 나중에는 무시무시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나 모른 척하지 마. 여러분 정동원 군입니다. 아 진짜. 자 그러면 우리 동원 보통은 제가 게스트 나올 때마다 나훈혜 선생님의 자네를 불러주는데 우리 동원이한테는 그 노래가 적합한지 잘 모르겠어. 아직 인생을 그렇게 많이 산 건 아니라서 인생의 쓴맛을 그렇게 많이 본 아이는 아직 아닐 건데 이 노래가 그치 우리 재민이는 또 5학년 되네요. 그쵸? 근데 이 노래가 뭐 적합한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에 제가 게스트분들한테 들려드리는 노래니까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근데 동원이는 보니까 드럼도 굉장히 잘 치던데 네. 아쉽게 미기쇼에 웬만한 건 다 있는데 드럼이 없네. 그래서 드럼을 보여줄 수가 없어서 참 아까운데 우리 잼베라도 한번 쳐볼까? 그냥 느낌 가는 대로 쳐봐요. 박자에 맞춰서. 그럼요. 응, 가볼까? 자, 우리 오늘 정말 대한민국의 보배로운 정동원 군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떠나거든 그냥 두시게 마음이 떠나면 몸도 가야 하네 누가 울거든 그냥 두시게 실컷 울고 나면 후련해질 거야 아하 살다가 보면 하나씩 잊혀지다가 아하 살다가 보면 까맣게 잊어버리지 지나간 사랑은 지워버리게 그래야 또 다른 사랑을 만나지 자네는 아직도 망각은 신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지 아 리듬이 확실히 감각이 있어요 잘한다 자 2절 같이 가자 사랑을 묻거들랑 말해주시게 후회 이별을 묻거들랑 거짓말 하시게 아프긴 하여도 참을만 하다고 아하 살다가 보면 세상을 원망도 하고 아하 살다가 보면 세상을 상처는 잊어버리게 그래야 또 다른 행복을 맛보지 자네는 아직도 가끔씩 우는가 눈물은 아픔 씻는 최고의
자는 뒤집어도 팔자인 것을 너무 아둥바둥대고 살지 마시게 그럴 필요 없다네. 그냥 내가 재밌는 게 내가 즐거운 게 내 마음이 편한 게 좋은 거라네. 뭐 아직은 사실은 동원이는 그렇게 살고 있을 나이일 것 같긴 해요. 근데 네. 이제 어른이 되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막 골치 아픈 일들이 막 닥치거든. 네. 그럴 때 정말 막 좌절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렇거든. 그래서 그런 거를 이겨내시라고 이 노래를 난 미기쇼에서 많이 불러드리는데 네. 어때요? 그 갑자기 이렇게 막 그 많은 사랑을 네. 받고 있다는 거 지금 알고 있잖아요. 네. 응. 어때? 기분이 어때? 기분이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네. 이렇게 많이 사랑받을 거란 거 알았어요? 옛날에는 잘 몰랐는데 팬분들 수도 많이 늘어나고 막 그러니까 사랑받는 것도 더 많아지고 막 그래서 왜 사람들이 네. 우리 동원이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어려운 질문인가? 우리 어린이한테는? 제가 듣기로는 제가 노래를 부르면 심금을 울린다면서 막 네 그래서 막 우울증이었던 분들도 제 노래 듣고 막 기분 좋아지고 네 그랬다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런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 노래에 뭔가 뭔가가 느껴진다는 네, 거지 네, 그런 거를 얘기하시더라고. 그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원이 본인은 잘 모르지만 동원이의 노래로 인해서 뭔가 좋은 영향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잖아. 네. 그러면 동원이가 사실은 그 노래를 할 때 정말 좋은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그 노래에 집중을 하면서 내가 너무 노래가 하고 싶어서 노래를 정말 사랑하잖아. 네. 그런 마음으로 그냥 내가 노래에 빠져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듬뿍 품고 부른 거잖아요. 네. 그 느낌을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냥 그렇게 하면 돼. 네. 너무 잘하고 있는 거고 그냥 그렇게 하면 돼. 그러면 아마 점점 더 사랑받는 가수가 될 거예요. 엄청나질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노래를 하나 더 하자. 네. 노래를 그러면 우리 신곡 나왔잖아요. 아, 제가 앨범을 냈는데요. 얼마 전에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그 알고 보니 혼수 상태라는 네, 작곡가분들이 저랑도 아주 친해요. 네, 작곡가분들이 작곡해 주셨는데 효도합시다, 효도하자는 의미를 담아서 효도합시다라는 노래를 제가 다음 곡으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효도 네. 굉장히 지금 사랑하고 지금 동원이를 사랑하는 정말 많은 어른들한테도 효도를 하고 있어요. 네. 노래로.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역할을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자 우리 동원이의 신곡 효도합시다 한번 다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미안? AR 틀었다 그치? 아 나 하나 보면
계절이 지나면 돌아오지 마. 당신의 세월은 멀어져 가네. 당신과 매일이 이별하는 날. 이제라도 잘해야지 다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효도합시다. 사는 게 바빠도 전화 한 통 드립시다. 계절이 지나면 돌아오지 마. 당신의 세월은 멀어져 가네. 당신과 매일이 이별하는 날. 이제라도 잘해야지 다짐합니다. 알았어요. 그럴게요. 와, 동원 군이 여러분 늦기 전에 효도합시다. 전화도 한 통 드리고 그리고 항상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표현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할게요. 내용이 너무 좋다. 그치? 트로트의 신, 트로트 꿈나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트로트 같이 볼까? 응, 동원이 눈 좋으니까. 천재 뮤지션 이런 말도 있고. 네.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이런 얘기가 제일 많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보통 이거더라고. 보릿고개 이 노래를. 네. 너무 잘 부르는데 초근 목피 풀피리 이런 거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어요? 가사. 네. 전달력이 너무 놀라워서 지금 물어봐요 라고. 초근 목피는 그 할아버지가 그 한자로 풀이를 해주셨구나. 막. 네. 어떤 내용이냐면 그게 막 옛날에 먹을 게 없어서 못 먹어가지고 그 풀 나무 껍질 뜯어가지고 먹고 했을 때 보릿고개 먹고 그런 거를 노래를 담은 게 보릿고개예요. 그러니까. 네. 근데 사실은 우리는 지금 사실 그 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네. 잘 모르잖아요. 네. 우리는 그래도 밥 먹을 수 있고 우리가 뭐 좋아하는 것도 찾아서 뭐 찾을 수 있고 그런데 근데 그 느낌을 사실은 상상만으로 동원이는 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럼 나는 내 생각에는 동원이가 연기를 해도 잘할 것 같아. 왜냐면 연기. 그런 상상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네. 뭔가 그거를 딱 떠올려서 그 상황이 실제가 아닌데도 뭔가 내가 해내는 걸 되게 잘하는 거잖아. 네. 연기는 혹시 관심 없어요? 연기요? 잘생겼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듣는데. 제가 연기를 눈물 연기를 못해가지고. 네, 그런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안 해봤으니까 어려운. 네. 거지. 근데 막상 하면은 사실은 동원이 같은 경우는 가슴 속에 있는 뭔가를 표현하는 거에. 네. 굉장히 익숙할 거, 되게 능숙하게 잘할 것 같아요. 네. 근데 팬분들은 연기보다는 목소리 듣는 걸 좋아하셔서. 아, 그렇죠. 네. 사실은 나도 뮤지션이니까 사실은 동원이 목소리 듣고 싶어요. 네. 자, 변성기를 또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변성기. 네. 뭔지 알죠? 네. 변성기는 아직 안 온 거죠, 그렇죠? 네, 아직은 안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때 관리를 잘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계속 잘 지킬. 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보면요. 머리 손질하는 영상이 있던데. 네. 미스터트롯 방송이나 공연할 때도 동원 군이 직접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연은요, 제가 따로 그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제가 머리를 하고요. 공연 때는 근데 미스터 트롯 같은 방송에서는요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이 다 있어가지고 그냥 제가 안 하고 받습니다. 네. 받으면은 확실히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네, 받는 게 그래도 좀 전문적으로 하니까. 아무래도 그렇긴 네. 하겠지. 근데 본인이 그래도 딱 무대에 서는 사람이다 보니까 다른 어린이들보다는 나 스스로 그래도 딱 꾸며본 그 경험이 많잖아, 그렇죠? 네. 네. 그렇다 보니까 또 멋있게 딱 나를 가꿀 수 있죠. 네. 그럼 인기가 많겠다. 네. 원래 인기 많잖아. 앞으로도 그렇게 딱 잘 뭐든지 잘하는 동원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우리 동원이에 대해서 또 가장 잘 아는 건 역시 우리 동원이를 바로 옆에서 본 가족이 아닐까. 네. 그래서 우리 가족이 동행을 하셨거든. 네. 그리고 또 우리 아버지가 아까 동원이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굉장히 그 재미난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버지를 아버지가 원하시든 원치 않으시든 아버지를 모시고 얘기를 좀 더 들어보면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아버지! 자, 그러면 환영, 아버지를 환영하면서 저희 한번, 네. 유! 여기 의자 하나 때리고 오실래요? 네. 자, 네. 우리, 조금만 당길까? 어서 오세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잠깐만 동원이 지금 왜 그렇게 웃었어요? 코털을. 왜 멋있는데 일부러 기르시는 거 아니셨어요? 아니,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는 사실 스타일인 줄 알았어요. 굉장히 어울리셔서. 네, 우리 아버지 저기 그 미기쇼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해주세요. 어디를 봐요? 아, 여기가 카메라예요. 아, 예. 반갑습니다. 저 정동원 아빠 정용주입니다. 아, 어서 오세요. 아버지. 아유, 고맙습니다. 아니, 사실은 지금 아버지한테 너무 감사드리는 게 우리 동원 군은 사실 나이가 어리지만 그래도 무대에서는 무대인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방송하고 카메라에 서는 게 그렇게 뭐 어려운 일은 아닐 텐데 그 아버지는 사실은 그 무대를 서시는 분은 아니다 보니까 예. 방송이 좀 나와주세요 하면은 조금 이렇게 긴장하실 만도 한데 그래도 흔쾌히 오케이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거 놓치지 말아야죠. 유리조님 잘생기셨어요 라는 이야기 네, 지나갔습니다. 잘생기셨대요. 저건 무슨 얘기지? 아버님 돈가스 뺏어 먹지 마요? 동원이가 뺏어 먹었어요? 아니요. 그 유튜브에 보면 네. 돈가스를 먹는 게 있는데 아빠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외국인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쳐다보면 뺏어가지고 몰래 먹고 그런 영상이 있었어요. 아, 그랬어요? 뺏어 먹지 마요. 예, 알겠습니다. 아, 웃겨라. 네, 우리 동원이 얘기를 좀 해볼까 싶어요. 동원이는 그러면은 언제부터 사실은 우리 아들이 음악에 어떤 영재적 소질이 있구나를 느끼셨나요?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이제 동원이 재능을 발견한 건 아니고 네. 이제 지금 이제 동원이 할아버지 할아버님께서 네. 이제 동원이 이제 재능을 발견하시고 계속 지금 이제 재능을 많이 후원하시고 정말 응원해 주셨었잖아요. 예. 그죠? 그리고 정말 친구같이 대해 주셨었고 예. 동원이가 또 음악할 수 있는 환경이나 이런 맞습니다. 것들을 굉장히 많이 또 예, 그 할아버지께서 도와주셨는데 그러면은 그 사실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식이 음악을 한다는 게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또 사실은 걱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이제 지금은 이제 아버님이 이제 별세하셨는데 네. 계시는 때는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좀 아버지하고 저하고도 많이 다툼이 좀 많았었어요. 아, 그러시구나. 이제 저는 네. 아버님 목소리가 잘 안 들려서 제가 파이크를 하나 열겠습니다. 예. 자. 네. 그러면 지금은 응원을 해 주시는 편인가요? 예. 이제 할아버지가 원하셨던 거고 또 네. 할아버지 뜻을 받들어 가지고 이제 할아버지 목까지 제가 더 적극적으로 동원이 후원을 하고 저를 포함한 우리 동원이를 응원하는 우리 팬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할아버님이 참 감사한 그런 기분이 들어요. 정말 동원이는 음악을 꼭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너무나 재능이 있고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정말 보배로운 아이기 때문에 꼭 이대로 잘 또 길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동원이가 하고 싶은 걸 그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옆에서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응원하고요. 항상 동원이 챙길 수 있는 건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죠? 그 너무 감사했던 게 동원이가 가끔 우리 미기 쇼에 그 놀러 왔었어요. 그래서 방송도 보고 그래서 동원아 안녕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같이 인사도 나누고 했었는데 동원이가 미기 쇼를 좋아한다면서요? 그러면 저는 이제 저 미기님께는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원래 제가 이런 이제 인터넷 방송 자체를 안 보다 보니까 네. 몰랐는데 어느 순간 동원이가 막 개성을 지르면서 그 방에 있다가 나오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제 요 댓글을 달았는데 동원이를 알아봐 주시고. 그럼 나도 팬이니까. 예. 나도 동원이 팬이에요. 동원이만 내 팬이 아니야. 너무 좋아하시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지고 네. 하던 와중에 또 이 뺏기분 자리에 또 동원이 초대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동원 군이 이렇게 오고 싶다고 했을 때 저도 사실은 동원이도 저의 팬인지 몰라도 저도 동원이의 너무나 팬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기뻤어요. 저도 동원이처럼 어린이였다면 괴성을 질렀을걸요? 동원이의 댓글을 보고 얼마나 좋아했느냐면 네. 지금 동원이가 이제 미스터 트롯 방송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오늘 방송하고 좀 겹쳤었어요. 날짜 시간이. 네.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동훈이가 여러 번 저한테 꼭 여기는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시간 조정을 어렵게 하고. 아이고. 그 정도로 엄청 좋아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정동원 군 슈퍼스타가 또 우리 슈퍼스타 정동원 군이 이렇게 또 미기쇼를 챙겨주셔서 정말 고맙고 예. 그래도 너무 감동이다. 진짜. 아니 사실은 그 녹화도 있고 또 예. 요즘에 또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때문에 일정이 굉장히 빡빡한데다가 그리고 집이 또 거리가 있다 보니까 예. 스케줄 소화하는 게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또 어린 나이고 그렇죠. 또 더 그럴 텐데 또 학업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우리 또 미기쇼 입장에서도 굉장히 감사하거든요. 고맙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오케이. 여러분들 정동원의 대지의 항구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지.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걸 느꼈냐면 그 영혼 자체가 그 음악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죠? 다 좋아요라고 여러분들께서도 말씀해 주시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동원이의 노래를 들었을 때의 그 느낌하고 또 연주를 들었을 때의 그 느낌이 지금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하고 그냥 어린 나이라서 대견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음악 자체를 너무 사랑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이 마음이 어른이 될 때까지 쭉 이어졌으면 좋겠다. 동원아 정말 훌륭하다.
자, 그러면 우리 섹스 푸닥스폰 또 이렇게 각하신 김에 한 곡 더 해봅시다. 우리 뭘 한번 해볼까? 다음은 제가 돼지 향구 다음으로 많이 부르는 색소폰 연주곡인데 제가 경남에 사니까 경남 노래를 좋아해서 이별의 부산 정거장을 좀 이별의 부산 정거장. 네. 야, 근데 사실은 이 색소폰 연주를 보통은 어른들이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갖고 제가 친한 선배님 중에도 색소폰 연주 진짜 잘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네. 공연도 많이 같이 하고 그랬는데 우리 또 장구의 신 박서진 씨하고 그리고 또 그분하고 저하고 또 콜라보 공연 많이 했었어요. 네. 누군지 혹시 알아요? 제가 평소에도 TV도 보고 하면서 박상철 가수님 아는 것 같네. 네. 색소폰 막 보시는 분 나팔박 선생님을 그렇지 그렇지 알긴 알아요. 그치. 네. 나팔박 선생님하고 또 우리 동원군하고 또 다른 느낌이 또 있어요. 그 진한 그 어른의 그 뭔가 그 노련하고 농익은 그 느낌과 네. 정말 이 퓨어한 마음을 그대로 담아낸 연주와 정말 아, 색소폰이 이렇게 매력적인 악기구나라는 게 다시 한번 느껴져요. 오케이. 자. 느낌으로 시청자분들께는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사실은 아까 나팔박 선배님이 미리 와 계셨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분들께 또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한번 연출해봤는데요. 어떻게 마음에 드셨습니까? 야,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저는 동원군을 이제 앞으로 못 따라가겠어요. 정말. 아, 색소폰 제보다 한 수위 같은데. 아, 박수. 아, 야. 이게 이별의 부산 정거장이 네. 저도 어려워서 네네. 행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 정말로? 이게 음역대가 아주 저음하고 고음하고 올라갔다 내렸다 하기 때문에 폭이 넓죠. 그걸 자유자재로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딱 불 때 전국 노래 자랑에서 불 때 아 완전 천재가 하나 나왔구나. 그러니까요. 네.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아니라 네. 지금 완전 천재가 돼. 그러니까. 인정을 받고 있잖아. 이렇게 또 노래하는 선배들이 볼 때도 너무나 장하고 대견한데 또 색소포니스트 선배가 봐도 이렇게 동원이는 인정받고 있는 아, 대단해. 어려서가 아니라 진짜로 정말 잘하고 있는 뮤지션 정동원입니다. 아, 어, 우리 뮤지션. 뮤지션 정동원. 아, 종합 뮤지션. 종합 뮤지션. 종합 뮤지션. 어, 또 앞으로, 노래면 노래. 그렇죠. 어, 악기면 악기. 또 저번에 보니까 뒤에서 보니까 드럼을 잘 쳐. 그러니까. 네. 리듬 감각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이런 종합 뮤지션 정동원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영광입니다, 동원군. 영광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난리 났잖아. 눈이 지금. 지금 어떻게 할지 몰라. 어른들이 자꾸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아, 근데 진짜 여러분 뮤지션이에요. 예, 그냥 단순히 아이인데 너무 예쁜 아이가 잘한다 이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그 기대되는 야, 뮤지션이에요. 정말. 네, 정말 훌륭한 뮤지션으로. 상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사실은 두 분이 그렇게 맞추니까 너무 좋았거든요. 제가 혹시 방해가 되지 않았나요? 동훈군? 아니요. 훨씬 더 진짜? 좋았어요. 아~ 그러면 우리 그 둘이 한번 해볼까? 어, 정동원군 나팔방님 고맙습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색소폰 콜라보 아니, 잘 들었습니다. 라고. 동원군도 보니까 악보 이런 거 없이 하던데. 그러니까 두 분이 그냥 내키는 대로 한번 해보실래요? 지금 너무 듣기 좋았어요. 그래? 응. 야, 내키는 대로. 제가 좀 이게 이별의 부산 정거장이었나? 그러면 제가 전주부터 한번 1절만 해볼게요. 어, 그럴게요. 오, 오. 자, 가봅시다. 정말 짜지 않고 그냥 야. 부산이잖아. 그렇죠. 부산. 아, 저는 서울이잖아요. 네네. 아, 그러면 어, 부산 노래를 했으니까. 네. 저는 어, 제가 서울 노래를 하잖아. 서울의 네네. 창가. 아, 그렇죠. 우리 또 항상 그 우리가 또 들려주시는 네. 곡 있죠. 맞아요. 그 해주시겠어요? 서울의 창가만 할게요. 아, 네네. 제가 끊으라고 끊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냥 메들리 가죠 뭐. 응. 자, 우리 동원님 한번 쳐볼까요? 자, 우리 동원님의 또 놀라운 리듬감 갑니다.
땀나 땀나. 아. 동원이 어때요? 지금 퍼커션 이거 처음 쳐보는 거잖아. 그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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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칭찬이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네. 어때 어때 어때? 이거 재밌는 것 같아? 네, 이거 제가 처음 해보는데. 지금 처음 해보는 거예요. 네, 지금보다 재밌는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이름이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네. 또 우리 동원이 또 젬베 연습하게 야. 생겼네. 아 진짜 신나 신나 천재예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와 진짜 우리 그러면 그 동원이 노래 하나 더 불러줄래요? 뭐 할까 우리 이거 한번 해볼까? 나연아. 아 나연아요? 응. 나연아는 응. 아껴놨다가 아껴놓을까? 네 마지막이에요. 그래, 그래 알았어. 그러면 그럼요. 요거 이런 거 할까? 네 이거 먼저요. 아 좋아요. 이거. 그 뭔데? 그래요 동원이가 소개해줘요. 우리 이거가 뭔지. 어 이번에 부를 거군요. 네. 제가 데스매치까지 갔잖아요. 미스터 트롯을요. 네. 그래서 제가 데스매치 때 불렀던 노래 사랑은 눈물의 씨앗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동원구 미안한데 네. 어 아저씨가 그 입장 한번 불러줘도 돼요? 네네. 자 그러면 사랑은 눈물의 씨앗을 우리 들어보겠습니다. 혼자서 부르면 되죠. 네. 보릿고개에서 깜짝 놀랐었고 정말 다양한 무대에서 정말 잘한다고 여겼었는데 네. 이 무대는 진짜 너무 잘했더라고. 아, 네. 진짜 너무 잘 불러서 아니 어린아이가 어떻게 이걸 부르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어떻게 부르지? 그런 그 어떤 느낌으로 불렀어요 이 노래를? 이제 저 궁금하긴 해. 진짜 제목 그대로 사랑 이 어 제 그 제가 14년 살아온 그거 말고요 그 이 노래에서는 사랑이 눈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아픔을 죽어간 거잖아요 이 맞아요. 노래에서 그런 거를 그냥 생각하면서 막 슬픈 생각을 하면서 앞에 있는 관객들을 바라보면서 슬픈 눈빛으로 슬픈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감정을 넣어서 불러. 아니 이 친구가 나중에 연기도 잘할 것 같아. 이 감성을 안다는 게 네, 진짜. 그 감성이 사실은 지금 14년 살아오네 지금 다들 빵 터지셨어요. 그렇죠. 50년 넘게 살아온 아저씨도 그 감성을 알 줄 아직 몰라서 그 맛이 안 나는데 재능이죠 재능. 14년 진짜. 살고 대단하네요. 예. 그러니까 재능이죠 진짜. 와 정말. 아니 근데 사실은 14년을 살아온 그러니까 13년을 살아온이죠. 근데 그 13년 14년을 살아온 친구 입장에서는 그 14년 동안을 정말 많은 그 우여곡절을 나름대로 겪은 거란 말이고 그리고 그 나름대로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생겼었단 말이지. 그렇죠. 근데 똑같은 기간이어도 동원이는 뭔가 되게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친구인 거죠. 동원군. 네? 근데 섹스폰 분지는 얼마나 됐어요? 이제 1년 한 3개월 정도요. 아, 네. 정말? 아니 1년 3개월을 불었다고? 네. 아, 이걸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물어봐요, 아저씨 몇 년 됐냐고. 선생님은 몇 년? 아, 저 큰일 났네 이거. 피리 부른 그까지 하면은 40년 넘었고, 네. 이 색소폰은 한 20년 됐고, 네. 이 음악에 입문해갖고 트럼버부터 시작했는데 30년. 쑥스럽네 내가. 1년 3개월 됐는데 그 정도면 이거 뭐 큰일 났네 이거.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제 앞으로 됐다 잘 됐다. 그러니까. 네? 네. 그 동원이의 옛날, 그 미래가 굉장히 기대되고요. 그다가 노래를 또 잘하니까. 그러니까요. 아 완전 저 대한민국의 가요는 아직까지. 네. 동원 군 때문에. 동원이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열어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요즘은 또 사실은 인터넷 시대고 그리고 예전보다 훨씬 더 그 해외의 어떤 그 컨택이 굉장히 쉬워졌다 보니까 어쩌면 또 그 대한민국에 머무르지 않고 또 글로벌 스타로 왜냐면 또 동원 군이 또 좋아하는 게 장르가 또 트로트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트로트는 또 우리만의 어떤 컬러를 가지고 있는 음악 장르니까 네. 또 트로트가 낯설 수 있는 그래서 접했을 때 재밌는데? 라고 여길 수 있는 어떤 정말 트로트가 없는 저 해외권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어쩌면 그 동원 군이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야. 굉장히 여러 가지가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이제 가야 되는 거죠, 이제. 네? 저 가야 되는 거죠. 아니요, 뭐 계셔도 돼요. 오늘 정동원 군 네. 특집인데 제가 네. 정동원 팬들 엄청 많이 들어와 계신데 제가 이래 있으면은 네. 눈치 없다 할까 봐. 예, 네, 그래서 저도 미기쇼인데 막 혼났어요. 아, 혼났어요. 동원 군 만지지 마요. 막 이러고 그래 가지고 못 만지고 막. 가기 문도 막 아쉬우니까 네. 동원 군 색소폰 연주 한 곡 더 하면은 네. 같이 한번 하고 저는 가야도 돼요. 아, 그것도 좋네. 그러면은 어떻게 같이 한번 거, 막 아, 지금 그러면 생각해내야 되는 거죠. 즉석으로 지금. 아 네. 그러니까. 네. 그치. 제가 한 번. 네. 한 번. 오. 예. 네. 정말? 네. 오. 정말? 이것도 쉬운 곡은 아니에요. 보니까. 정말? 색소폰. 진짜? 진짜? 아마 제 팬분들은 제가 많이 하던 거라서 딱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우와! 여러분 이 정도 리액션 만족하십니까? 전 진짜 놀랬거든요. 네. 와 가볼까요? 뭘까요? 음악으로 바로 들어볼까요? 뭔 노래? 뭐 할까요? 가볼까요? 가죠 뭐.
거예요 저는. 나팔방 선배님의 항복입니까? 저는 서둘러 갈게요. 야, 여러분 정말 색소폰에 대화가 우리 나팔방 선배님이 정동원 군에게 항복 이러고 가셨어요. 아, 두 분이 최고. 야, 아유 자리 정리도 잘하고. 야, 진짜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음악이 근데 언제부터 좋았어요? 음악을 본격적으로 한 게 11살 때 제가 생각은 했었거든요. 막. 하려고? 네. 그러다가 12살 때 딱 그 저희 사촌 그 저희 할머니 동생분이 마을 이장님이신데 집에 가니까 색소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번쩍번쩍하고 막 아, 외관에 반했구나. 그래서 외관에 반해서 그때는 막 멋지다 한번 사보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했다가 또 소리가 한번 불어보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 보고 사주라고 해서 그래서 한 조금 불다가요. 그러다가 노래를 시작했는데 아 색소폰 하기 전에 그 드럼 먼저 제일 처음에 했었어요. 아 드럼을 네. 제일 먼저 쳤어요? 네. 드럼은 어디서 쳤어요? 그때가 학교 밴드에서 네 막 옛날 초등학교에서 막 밴드 할 때 막 드럼 치고 했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하게 됐었어요. 그러면은 노래 이전에 색소폰, 색소폰보다 이전에 드럼 스틱을 딱 잡았을 때 그때 이미 아 나는 내가 가슴에서 막 음악을 향한 뭔가가 쿵딱쿵딱 뛰고 있구나 그걸 스스로 느낀 거죠. 네, 제가 좋아하는 거를 딱 저에게 느낀 거예요. 훌륭하다. 사실은 그 좋아하는 거를 그리고 또 내가 재능이 있고 내가 잘하는 거를 일찍 발견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축복이거든요. 네. 근데 동원이는 이제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뭐가 하고 싶은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럼 굉장히 좋은 큰 인물이 돼서 정말 열심히만 잘 지금처럼 딱 더도 필요 없어. 지금처럼만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역할을 하는 아주 훌륭한 어른이 되고 정말 이미 좋은 뮤지션이지만 이미 좋은 뮤지션이지만 이거 정말 우리 되게 칭찬이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훌륭한 뮤지션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진짜로. 그러면 어떻게 노래를 다음 거를 해볼까요? 네. 뭐를 할까요? 다음 노래는 제 신곡이 세 개가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 효도 없이다 했으니까 닐리리 만만세. 닐리리 만만세. 네. 임종수 작곡가님께서 김순곤 작사가 선생님께서 저에게 곡을 주셨는데요. 닐리리 만만세라는 곡 다음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제목 좋다, 그치? 닐리리 만만세. 자 닐리리 만만세 갈게요. 아싸! 사랑을 얻었느냐 돈을 벌었느냐 무엇을 위해 달려왔느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뒤돌아보니 빈손이더냐 인생이 그런 거야 모르는 게 정답 안다면 대박 로또 당첨 일일이 만만세 몰라야 멋있지 죄 살아온 거야 여기까지 고생 많았다 명예를 얻었느냐 꿈을 잃었느냐 누구를 위해 살아왔느냐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야 헤매다 보니 빈손이더냐 인생이 그런 거야 모르는 정답 안다면 대박 로또 당첨 일일이 만만세 몰라야 멋있지 죄 살아온 거야 여기까지 수고 많았다 사랑을 얻었느냐 돈을 벌었느냐
무엇을 위해 달려왔느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뒤돌아보니 빈손이더냐 인생이 그런 거야 모르는 게 정답 안다면 대박 로또 당첨 일리길만 만세 몰라야 멋있지 잘 살아온 거야 여기까지 고생 많았다 인생이 그런 거야 모르는 게 정답 안다면 대박 로또 당첨 일리길만 만세 몰라야 멋있지 잘 살아온 거야 여기까지 수고 많았다 감사합니다 아, 가사가 메시지가 진짜 좋네 몰라야 멋있지 그리고 모르는 게 정답 정답 그러면 보통 알아야 되는 건데 그치? 답이라는 건 아는 거잖아 그쵸? 근데 모르는 게 정답이래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가사말이 인생이 그런 거야 모르는 게 정답이니까 아직 저에게는 인생은 모르는 거라는 게 당연히 그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 가사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내일 모르잖아. 네, 내일 어떤 밥을 먹을지도 모르는 거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정답 그게 그 뜻인 것 같아요. 그치. 지나가다가 누굴 만날지도 모르고 네. 그치. 그리고 내일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리고 우리가 뭐 날씨도 이제는 뭐 일기예보 뭐 기상관측도 발달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변수는 항상 생기고 네. 눈이 온다고 그랬는데 날이 따뜻해져서 비가 오기도 하고요. 알 수가 없거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즐기면서 사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거든. 네. 아, 이렇게 좋은 메시지를 또 우리 동원이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렇죠?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래 굉장히 좋네요. 네. 어때요? 동원이는 이 노래가 왜 가수가 부르고 싶은 노래도 있고 듣고 싶은 노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가창자 입장에서는 이게 부르고 싶은 노래예요? 이 노래가요. 저는 엄청 좋거든요. 나도 너무 좋네. 왜 그러냐면 제가 제 노래이기도 하지만 또 이게 없던 노래를 제 노래로 만들어서 제가 받은 노래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이 불렀으면 그걸 좀 참고해서 부르면 되는데 이 노래는 제가 만들어서 불러야 되니까 엄청나게 힘든 부분도 있었는데 이 노래는 가사말로 너무 좋고 또, 좋지. 네, 이 노래도 나오고 나서 위로받았다는 분들도 있고 나도 그래서, 방금 위로받았어 그래서 이 노래는 제 개인적으로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도 이 노래가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동원이 우리 노래 하나 더 합시다 네. 네 드디어 가나요? 마지막 곡이죠? 네 우리 동원이 한번 가봅시다 아까 보니까 이렇게 멋있게 불러줄 것 같던데. 네. 여기가 좁잖아, 그죠? 우리 좀 나가볼까? 네. 이 노래는 네. 일단 이 노래도 팬분들이 네. 잘 아시는 노래인데, 어떤 분이 맞추셨어요? 지금 올라오고 있죠, 우리 네, 정동원 군 팬분들이 지금 네. 네 마지막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섰습니다. 가자. 오늘 미기쇼에 왔어 그냥 가기 손하잖아
나건들지 마. 운명아 비켜라. 이 몸께서 행차하신다. 때로는 깃털처럼 휘날리며 때로는 먼지처럼 밟히며 아차 하루를 살아왔네. 나야 나야라 나야 나야 나 변해진 골목길 외쳐보 감사합니다. 이야. 어, 야. 야, 이거 아 멋있다. 멋있다는 말이 막 나온다. 예, 그러니까 아자라고 하면서 정말 멋있다는 생각이 막 드네. 지금 멋있다는 말이 막 올라오거든요. 동원이 최고 막 이러고. 아! 춤춰 주려고요. 네. 원래 춤 잘 춰요? 아니면은 그 춤추는 거를 좋아해요? 어때요? 어, 춤을 그렇게 잘 추진 않은데 배우면 할 정도는 돼요. 네. 아 배우면 할 정도는 네. 돼요? 와 그렇구나. 노래를 하나 하고 그리고 네. 또 우리 동원이의 필살기를 또 보고 그리고 또 이제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래갖고 심지어 무슨 노래를 해야 될지 오 이거 봐 이거 드는 거 봐. 쳐주려고 그지? 반주 해주려고. 대단하다 진짜. 어 뭐 부를까? 우리 동원군이 반주해 준다 그러니까 한번 제가 한 곡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동원군이 멋진 한 곡을 또 듣고 그리고 또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동원군은 내가 뭐 불렀으면 좋겠어요? 뭐 부를까? 제가 영상을 많이 봤는데 그 중에서 천년지기. 아 천년지기 할까? 네. 알겠어. 아 천년지기 기타를 칠까 말까? 보통 천년지기 안 쓰죠. 치면서? 네. 알겠어요. 그러면 천년지기 기타 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로 갈까? 난 정말 좋은 친구야. 내가 지쳐 있을 때, 내가 울고 있을 때 위로가 되어준 친구. 너는 나의 힘이야. 너는 나의 무배야. 천년지기 나의 벌써.
멋진 뮤지션이야. 원이 최고. 동원이. 오. 동원이는 정말 멋진 뮤지션이야. 그러면 동원이가 또 마지막 곡을 불러주고 그리고 또 오늘의 미기쇼는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곡으로 뭐 갈까요? 우리 동원이 노래 하나 더 가도 되고 아니면 아까 춤추겠다고 한 것도 좋고. 네. 마지막 곡은 춤이 좀 나야나보다 많이 들어갔는데요. 오, 기대돼요. 여기 그 여기 켜져 있어요? 아, 이거요? 네. 오, 맞아요. 네, 이거 해주시면 돼요. 마지막 곡은 사랑의 트위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아, 좋다. 자, 그러면 사랑의 트위스트! 예! 저기 다 썼네. 시절에 함께 추웠던 잊지 못할 샹하이 트위스트 나팔바지에 빵집을 누비던 추억 속의 사랑의 트위스트 샹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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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스트 추면서 난생 처음 그녀를 알았고 샹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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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스트 추면서 온 동네를 주름 잡았던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 잊지 못할 추억의 트위스트 잊지 못할 샹하이 트위스트 단발머리에 미소가 예뻤던 추억 속의 사랑의 트위스트 샹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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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스트 추면서 난 생 처음 그녀를 알았고 이전에 미기님 녹방 바로 올려주세요 라면서 네 엔딩곡 없나요? 우리 동원이 쉬어야죠. 안 힘들어요? 조금 힘들어요. 조금 힘들지. 네. 그러니까 우리 방송이 사실은 2시간이 이게 사실 2시간짜리 방송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네. 그 2시간 동안 그래도 다른 데서 보여줄 수 조금 시간이 모자랐던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송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할래요? 아니면 한 곡 뭐 효도합시다나 이렇게 밀고 있는 거 PR 한번 할래요? 그러니까 그건 동원이가 골라요. 네. 효도합시다요? 네. 우리 네. 동원이의 PR 곡이니까 이건 네. 정동원의 곡이니까 했던 곡이긴 한데 그래도 그래도 동원이 네. 거니까 타이틀 곡이니까 마지막 곡 그러면 또 효도합시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또 우리 동원이 팬분들이 하지 마세요라는 얘기도 있어요. 아 팬분들이 제가 목이 아플까봐 네. 걱정해 주셔서 네. 그러니까 네
근데 뭐 그걸 또 뭐 수용해 줄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네, 또 PR 해볼 수도 있고 네. 여기 원래 미기 쇼에 나오기가 힘드니까 그래도 나온 김에 쇼도 합시다 한 곡만. 난 동원이가 나오고 싶어 해줘서 사실 기뻤던 거 사실이고 네. 이거는 제가 진짜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감사하게도 우리 미기 쇼 음악 방송이 많이 없어졌다 보니까 그런지 우리 네. 미기 쇼를 되게 좋아해 주시는 가수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네. 사실은 게스트 분들이 많이 밀려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근데 사실은 동원이 정말 같이 음악 하고 싶고요. 정말 또 같이 하고 싶고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네. 제가 이번에는 동원이가 이제 미기 쇼에 나오고 싶어 했지만 다음에는 제가 우리 동원이를 모시고 싶어요. 무식으라고 했어 지금. 게스트로서 정말 동료 뮤지션으로서 같이 콜라보레이션 하고 싶어요. 네, 네. 정말 감동 줘서 고맙고 그리고 우리 미기쇼 좋아해 줘서 고맙고 네. 다음에는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마당을 잘 깔아놓고 우리 동원군 한 번 더 모시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합시다. 효도 합시다를 1절만 하세요 와 이런 것도 있고 네. 듣고 싶지만 쉬는 게 좋지 않아요? 라고 자 1절만 1절만이라는 얘기가 또 있네 네. 어떻게 수용할까요? 그럼 네 1절만 알겠습니다 하고, 네. 착해 여러분들 걱정하실까봐 본인이 노래하고 싶은 것 같은데도 그 1절만 하겠대요 자 그럼 효도 합시다 1절만 한번 가보죠 여러분 정동원의 효도합시다. 정동원의 효도합시다. 여보 효도합시다. 가끔은 I love you 사랑한다 말합시다. 계절이 지나면 돌아오지만 당신의 세월은 멀어져 가네 당신과 매일이 이별하는 날 이제라도 잘해야지 다짐합니다 저도 뭐 사실은 우리 그 어른 게스트가 아닌 또 사실 더 어렵긴 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참 그 어떻게 뭐랄까 그 제가 또 아이나 뭐 조카들을 가끔 뭐 놀아준 적 있긴 하지만 또 정말 그 그냥 어떤 동등한 동료의 입장에서 어떻게 끌어가야 할지 어려웠던 것도 사실인데 그래도 동원군이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여러 가지 칭찬이 튀어나오면서 우리 동원이를 또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 지금 이게 참 모자라 막 나중에 악기 더 많이 늘어놓고 막 잼을 하는 거야 그리고 드럼 있는 데서 드럼도 치고 막 그런 거 한번 해보면 정말 재밌겠다라는 생각 막 들고 공연도 막 같이 기획을 한다던가 막 그런 걸로 많은 어떤 동원이의 가능성을 뮤지션 대 뮤지션으로서 가슴으로 느끼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동원군의 효도합시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방송에서 파이팅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오늘은 우리 스타 뮤지션 정동원 군과 함께 했습니다 동원 군 이제 인사해 주세요 자 여기 미기쇼에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오늘 2시간 동안 방송하면서 오늘 처음 와가지고 재미있었는데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해서 감사합니다. 계속해도 돼요.
그리고 휴도 없이 다하고 닐리리 만만세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제가 오늘 제 채널 유튜브 오늘 발표했는데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또 미기 쇼도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이렇게 똘방똘방 똑똑하기까지 한 뮤지션 정동원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동원이와 함께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바이바이. 난 아직도 날 수 없어. 그 집 앞 난 너를 지켜.